지난 7월 해병대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간 직후 지휘관인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최상병의 실종을 보고받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이 왜 물에 빠졌는지 수영은 할 줄 아는지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자신은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9일 무리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최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갔습니다. 당시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현장 지휘관과 곧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깊은 데서는 안 했다는데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잠시 뒤 지휘관에게 다시 최상병이 왜 빠지게 된 건지를 묻습니다. 왜 빠졌냐고. 이게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이렇게 밑을 물바닥을 긁다 보니까 지반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상병이 수영을 할 줄 아는지도 확인합니다. 그 친구가 수영할 줄 아냐?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 아, 알았다. 사망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재판부에 자신은 이번 사고에서 책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현장 지휘관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지시대로 행동한 것이라며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